고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. 오늘은 냉장고에 훈제 돼지 목심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김치찌개랑 그냥 고기, 구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먼저 김치찌개를 만들 건데 재료 손질부터 하도록 할게요. 양파 큰 거, 김치찌개의 반, 그리고 고기 볶음의 반 쓸 거예요. 엄마야, 양파를 썰어줍니다. 집에 감자가 있어서 감자를 넣으려고 해요. 감자는 사각썰기를 할 거야.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. 그리고 파프리카는 고기 볶음을 넣을 건데 그냥 길게 이렇게 길쭉하게. 아, 그리고 저는 맛을 좀 보장할 수가 없어서 다시마물을 내고 있어요. 양파랑 양파 껍데기. 일단 김치를, 다진 마늘을 넣고 김치를 볶고 고기를 조금 볶은 다음에 저 다시마물을 넣으면은 끝나요. 일단 시작해 볼게요. 고기에 기름이 많으니까 따로 그 기름칠은 하지 않겠어요. 일단 마늘, 다진 마늘 너무 좋아. 다진 마늘 한 스푼 크게. 다음에 김치를 다음에 다진 마늘이랑 살짝 넣어줘야 되겠어. 고기도 그냥 바로 넣을게요. 왜냐면 여기에 기름이 나오니까 고기 후하. 그리고 감자도 익는데 오래 걸리니까 먼저 넣을게요. 사실 이건 제 맘대로 레시피여가지고. 감자. 와! 한번 맛보겠어. 고기 왜 이렇게 맛있어? 여기 양파가 있으니까 덜어주기 위해서 물을 넣을게요. 물을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냉장고에 남은 거 있어가지고 얘도 투하. 김치찌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끓이면 끝이에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양파 투하. 아, 먹어보고 맛이 싱겁다 그러면은 고춧가루 넣고 뭐 소금 넣고 이러면 끝.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자리를 좀 옮겨서 익히면 돼요. 얘가 옆에다가 옮겨 놓고 얘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할 거예요. 그 고기 볶음, 채소 볶음 할 거예요. 기름 조금만, 다진 마늘 조금만, 한 스푼. 그리고 고기 투하. 우누나이들을 한번 넣어볼게요. 그 다음에
양파, 파프리카, 다 때려 넣어요. 한 번에 투하.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부추를 조금 넣어볼게요. 부추 한 줌. 그러고 얘를 계속 볶으면 고기 볶음 끝. 다시 한번 더 맛을 보겠습니다. 김치찌개 실패하면 라면 스프 넣으면 돼요. 좋아 좋아. 그러면 이제 만두를 투하하겠어요. 더 오래 걸리는 만두를 투하 하고 어우 맛있어. 밥 한 그릇 뜯다. 만두도 다 익은 것 같고 고기 볶음도 다 된 것 같고.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글지글한 김치찌개랑 고기 볶음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밤 저녁 완성!